자, 안녕하세요. 윤준서입니다. 이제 고수비 책도 한 주가 또 이제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일단 이제 지수가 오늘 또 1900까지 올라오면서 2개월 만에 다시 시장 활기를 띠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요. 날씨와 달리 시장이 좀 따뜻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특히 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하루하루가 요즘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 이제 그 재무제표 마지막 내용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이야기 고수비책을 통해서 이제 같이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요, 재무제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 비율 분석이랑 그 다음에 지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비율 분석이랑 이제 지표 분석을 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양적인 어떤 분석과 함께 질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그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각 그 재무제표에 있는 용어와 그 다음에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 기업과 그 다음에 정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 지금은 부실한 기업입니다만 정상으로 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예로 이제 그 두 종목 얘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종목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재무제표 마지막 부분이자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제 바로 비율 분석과 지표 분석에 대해서 오늘 용어 설명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기업의 가치 지표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 기업의 가치 지표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ROE 얘기, 그러니까 그 뭐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이제 나오셔가지고 기업의 이제 ROE가 뭐 좋아진다, 또는 뭐 EPS가 좀 많이 올랐다, 또는 퍼가 좀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각 기업들의 어떤 특성을 좀 더 빠르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 좀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ROE라는 게 있습니다. 이 ROE 같은 경우 이제 뭐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그 공식은 당기 순이익을 그 자본 총계로 나누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통해서 뭐 타인 자본도 있습니다만 이 자본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진이라고 좀 많이 쓰는데 이 ROE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ROE 같은 경우는 특성에 보통 평균 한 30% 정도면은 고마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려면 ROE가 보통 15% 정도는 넘어서야지 우리가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갖다가 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ROE를 갖다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ROA입니다. 이 총자산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총자산 수익률은 자본이 아니라 자산 있죠. 이 자산을 가지고 이제 주당 순이익과 이제 비례해서 이제 나눈 그런 공식을 나타내는데 자산은 우리가 이제 그 자본과 부채의 합이죠. 이 둘의 합을 나타내는 자산을 통해서 또 순이익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났느냐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RO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OA랑 그다음에 ROE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그 마진이 어느 정도 그 자본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내는지 좀 보통 그 나타내는데 보통 ROE보다는 ROE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ROE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같은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어느 정도 좀 났는지를 나타낼 때 ROE 보통 많이 쓰고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IT 기업이라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있죠. 미국에서는 애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매출도 많고 그다음에 그 이익도 많이 냅니다만 ROE 부분 같은 경우는 애플이 그 삼성전자 2배 이상 그 ROE가 좀 높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뭐냐면은 같은 물건을 팔아도 거기서 남는 마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OE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 수로 이제 당기 순이익과 이제 비례해서 나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한 주당, 그죠? 한 주당 얼마만큼 이익이 났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뭐 현재 거래되는 종목이 1,000원짜리인데 이 1,000원짜리 종목을 우리가 샀다고 쳤을 때 그때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내고 100원의 이익을 획득을 한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게 EPS다. 한 주당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느냐 기업이 그걸 나타낸다. 그다음에 PER이라고 하는 퍼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는데 현재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이 공식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주가가 현재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모에 있는 EPS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은 결과값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PER이 낮아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EPS가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PER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자, EPS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익이 향후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데 주가만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가 되잖아요. 그럼 PER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PER이 높으면 보통 우리가 아, 이 기업 좀 고평가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보통 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10배 정도를 보통 적정 퍼 정도로 이제 나타내는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0배 미만 보통은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씩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ER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인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퍼가 만약에 30배 뭐 50배 막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퍼가 30배 50배 간다고 해서 무조건 고평가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EPS가 향후 앞으로 이제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데 주가는 이제 한참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계속해서 처음에 높은 상태를 형성하다가 그 주가는 점점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EPS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요. 이 퍼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죠? 퍼가 점점 떨어지면서 분모가 커지잖아요. 분모가 커지면서 이제 퍼는 고퍼에서 저퍼로 내려가는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주가는 반대로 이제 그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ER이라고 이제 주당 순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당 순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P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BPS 이제 장부가치인데 장부가치인 이 BPS를 이제 그 주가로 나눈 겁니다. 이제 주가를 이제 BPS로 나눈 걸 우리가 PBR이라고 하는데요. 이 PB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장부가치의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그 PBR이 뭐 한 1배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 1:1 정도 이제 똑같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보통 이제 그거보다 낮을 때 만약에 이제 뭐 0.7배 이하로 내려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기업을 청산하는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그 높게 있거나 또는 낮게 있거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PBR 같은 경우 0.7배 아래 정도 되면은 기업을 청산하는 청산을 하는 게 더 낫다.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그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PBR이 보통 그 프리미엄 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죠. 그래가지고 보통 두 배, 세 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 이상 올라가서 6배, 7배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PS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PSR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제 주당 매출액으로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기업이 극심한 어떤 그 매출 부진에 빠지거나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과거 평균보다 매출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 PSR이 상당히 낮은 형태를 유지를 하는데 이게 어떤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일시적인 요인이거나 업황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매출액이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게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PSR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PSR이 낮은 상태일 때 우리가 보통 매수를 했다가 PSR이 높을 때 이제 매도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갖다 쓰는 게 하여튼 이런 그런 그 PSR 지표를 갖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투하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ROIC, 이거 보통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ROIC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하는 경우들의 이제 기업들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럴 때 꼭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새우 영업이익을 이익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투하 자본이
투하 자본을 이제 여기에 나누는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현금 흐름표 볼 때 영업 현금 흐름이랑 투자 현금 흐름, 그다음에 재무 현금 흐름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재무 그 투자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땅을 사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한다 그랬어요. 이제 향후 어떤 그 매출에 대비해 가지고 수요가 만약에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했던 자본에 비해서 이익이 앞으로 어느 정도 나는지, 현재는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 부분을 갖다가 보는 게 바로 이제 ROIC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설비 투자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꼭 보시려면은 ROIC 이제 바로 투하 자본 이익률을 갖다가 보셔야 된다. 이거 체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이게 이제 그 기업의 가치 지표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바로 비율 지표입니다. 이 비율 분석 보통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유동 비율이 어떻고 유보율이 얼마나 되고 뭐 부채 비율이 어떻게 있고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재무 비율은 그 보통 세 개에서 네 가지 이제 뭐 활동성 비율이나 안정성 비율, 성장성 비율 그리고 수익성 비율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 나타내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안정성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서로 나눴을 때 나오는 건데 당연히 유동 자산이 더 높고 유동 부채가 낮은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동 비율이 높은 경우가 유동 비율이 낮은 경우보다 훨씬 낫겠죠. 왜 그러냐면은 자, 유동이라는 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1년이나 이하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나 부채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동 비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많아서 유동 비율 값이 올라가야지만 그 좀 아무래도 좀 건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죠. 단기적으로 어떤 위험이 올 때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이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를 나눴을 때 나오는 지표인데요.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높은 경우보다 당연히 낮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기업의 안정성을 갖다 좀 따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라는 게 또 있고요. 유보율도 당연히 이제 높을수록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순차익금 비율이랑 이자 보상 비율,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업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빌린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잘 갚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데 보통 이런 거 볼 때는 정상 기업보다는 설비 투자가 과도하게 들어갔거나 갑자기 재무 유동성에 어떤 위기가 온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정상의 어떤 그 모습을 잘 밟아 나가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순차익금 비율 같은 경우는 순차익금과 자본 총계를 나눈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순차익금, 그러니까 빌린 돈보다 이제 그 자본 총계가 훨씬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순차익금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에 관한 어떤 그 비율인데요. 당연히 이제 이자 나가는 이자보다 영업이익으로 나오는 이익이 훨씬 더 많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면은 순차익금 비율은 어떻다고요? 낮을수록 그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은 높을수록 좋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BIS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은행들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건 이게 자기자본 비율이죠. 이거 이제 그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업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통 BIS 비율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8% 넘어야지 우리가 좀 그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외에 이제 제조업이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10% 넘으면 이제 보통 좋은데 이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경우는 역시 자본이랑 자산의 어떤 비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 비율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꼭 알아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좀 많이 헷갈리는데 항상 그 이자 보상 배율은 높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순차익금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부분인데요. 자,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약간 좀 그 표가 좀 그 네. 화면 좀 보시면은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전율 잘 보시면은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 자본 회전율, 자기 자본 회전율, 그다음에 순운전 자본 회전율, 그다음에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그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 이렇게 회전율이 상당히 많죠. 그죠? 막
막 정신없는데 이 회전율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산, 그러니까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거는요, 이 매출액을 가지고요, 평균 자산 총계로 이제 나눴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만큼, 이 자산을 통해서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키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돌아가면 좋겠죠? 그, 고정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죠. 총 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타인 자본 회전율은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 빌려와가지고 우리가 그 돌려서 이제 그 매출의 증가를 나타내는데 그때 당연히 타인 자본 회전율도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겠죠. 돈 빌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거 쉽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자기 자본 회전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본은 이제 자기 돈 가지고 이제 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자기 돈, 그 다음에 뭐 신용이나 이런 걸 갖다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회전을 갖다 많이 시켰을 때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빠르게 우리가 이걸 갖다 회전을 해서 매출 증가를 일으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타인 자본, 자기 자본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이 있습니다. 이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전자본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뭔가 이게 운전할 때 쓰는 돈이 아니라 이 운전자본은 단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채권자한테 뭐 돈을 갖다가 그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그 1년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들 있죠. 쉽게 좀 설명을 하면 그런 것들인데 이 운전자본 회전율이 이 운전자본 회전율 같은 경우도 그 잘 굴러가야지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순운전자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그레이엄이 이제 순운전자본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 순운전자본이 플러스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일시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현금 이제 그 없으면 큰일 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한 회전율을 갖다가 보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재고가 그대로 창고에 남아있으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는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그다음에 매입, 채무 어떤 회전율을 보는데요. 자, 매출 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 채권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받을 어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물건을 그 주고 이제 그 어음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외상 매출입니다. 외상 매출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 대비 이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올라갈수록 높을수록 이제 당연히 좋겠죠. 근데 반대로 매입 채무 카메라 그러니까 매입 채무 회전율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이 매입 채무는 그 어떤 그 내가 반대잖아요. 그 어떤 그 매출액에 대한 어떤 그 외상 매출,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해준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외상을 주고 내가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내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많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그 뭐 현금을 갖다가 주고 뭐 그 물건을 가져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외상으로 이제 물건을 갖고 오고 나서 이 그 어음을 갖다가 천천히 갚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다른 투자에다가 쓰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뭐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권에 대한 어떤 그 어떤 회전율이 일정하게 어떤 딱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하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재고 자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 회전율이 느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그 조금 그 빠를 수도 있는데 이 재고 자산 회전율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이것도 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그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재고 쌓아둔 것들이 만약에 갑자기 확 줄어들면은 형은 이 재고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적정한 재고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용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실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시간 이제 실전 투자인데요. 이제 지표 읽기,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표 어떻게 이제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이 화면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기업이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표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 숫자들 있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은 이제 연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자,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뭐죠? 바로 이제 분기죠. 그죠? 자, 이 분기랑 그 다음에 연간 지표들 이제 볼 텐데, 연간 지표 먼저 한번 보죠. 자, ROE랑 ROE가 있다 그랬어요. 자, ROE랑 ROE 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ROA와 ROE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총 자본이나 총 자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내는지를 보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그 1.17%에서 점점 늘어나죠. 3.9, 그리고 또 배로 늘어나면서 7.24, 그 다음에 올해 예상되는 건 이제 7.47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E 같은 경우는, 자, ROA보다 ROE가 항상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4.6에서 무려 14.6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22%, 올해 마진이 24%까지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상당히 급격하게 아주 좋아지고 있다. 그죠? 자, 이 기업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길래 도대체 이익의 질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PS를 봤더니요, 주당 이익인데, 한 주당,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한 주 사면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3,000원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10,000원, 그죠? 10,000원.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19,000원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7,000원. 자, 이익이 27,000원까지 늘어나면서 4년 만에 3,000원이었던 게 8배인가요? 9배군요. 9배 정도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BPS. 자, 순자산 가치, 이제 우리가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BPS 같은 경우도 69,000원이었던 게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계속 내면은 그 당연히 이제 가치 늘어나겠죠. 69,000원이었던 게 78,000원, 그리고 98,000원,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130,000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주가가 130,000원 아래에 있으면 상당히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130,000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하나 건너와서 이제 PER, 퍼입니다. 이 퍼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좋다 그랬죠. 자, 13배에서 11배로 낮아지고 9배, 그 다음에 지금 8배까지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가 나누기 EPS가 퍼라 그랬죠. 그래서 주가 상승 비율에 비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PBR을 보시면은 PBR은 0.5배에서 지금 1.7배 정도까지 좀 늘어났어요. 0.5배. 제가 이제 보통 1배 미만, 특히 0.7배 미만 정도면은 기업 청산하는 것보다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0.7배 미만 0.5배까지 떨어졌었다가 이게 1.7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2008년도에 이 기업이 0.5배라는 걸 보고 투자를 했으면, 그죠? 적어도 배 이상 수익을 갖다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좀 왔었겠죠. 2008년도에 이렇게 싼 모습을 갖다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 이제 차트를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요. 주당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주가도 거의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올라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이런 지표들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자,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그죠? 이런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지표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율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기업의 비율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자, 비율 분석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안정성 비율이 하나 있고요. 성장성 비율, 그다음에 수익성 비율, 그다음에 활동성 비율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현재 이제 그 2분기까지의 어떤 그 실적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이제 그 연결 재무제표,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IFRS로 이제 바뀌면서 그쪽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너무 이렇게 그 뭐 IFRS랑 그다음에 개별 그 어떤 그 재무제표, 그죠?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민감해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큰 흐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안정성 비율에서는 유동 비율부터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자, 유동 비율 먼저 보시면은 일단 유동 비율이 어때요? 유동 비율이 2007년도에는 74였다가 78, 82, 그 다음에 89억, 그 다음에 자, 이제 2분기까지 이제 85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퍼센트죠. 자, 이게 그 뭐냐면은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이랑 유동부채 이제 그 나눈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늘어나면 좋다는 얘기죠. 자, 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낮아지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채비율이 253%에서 2007년도에 자, 253%에서 2008년도에 일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때쯤 잘 보시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부채 비율이 약 50% 정도 늘어났던 이 시기에 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때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어요. 왜? 금융위기 일어났던 때죠. 2008년도, 2007년도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2008년도 갈 때. 자, 이때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나다가 이제 조금씩 그 경기가 좀 안정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이제 낮아집니다. 250%대로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작년에 220%대,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200% 아래로 내려오면서 179%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 1500%에서 이제 2400%까지 늘어나면서 내부 유보되는 현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차입금 비율 같은 경우도 127%였던 순차입금 비율이 지금은 21%로 어마어마하게 줄은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매출활동 잘하나 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이 돈 가지고 계속해서 돈 갚나 보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죠. 자, 이자 보상 배율. 자, 제가 뭐 말씀드렸죠. 이자 보상 배율은 어떻게 그 올라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나요? 아까 내려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나요? 영업이익이랑 그 이자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올라가는 게 좋다고 그랬나요? 제가? 자,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헷갈리시죠? 자, 이 이자 보상 배율이 2.9에서 지금은 15.4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당연히 그 금융권 기준으로 잡으면 8%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 넘어가야지 되죠. 자, 이게 28%에서 현재 35%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안정성 비율이 상당히 좋다. 이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안전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성장성도 좋으면 좋겠죠? 성장성 비율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매출 증가율이 9.4%에서 지금 20%까지 늘어나는 모습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판관비 증가율을 보시면은요, 판관비 증가율은 뭐 이렇게 2008년도 한 해 빼고는 그러니까 평균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비타 이제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EPS 증가율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세후 영업이익과 이제 세전 영업이익을 나눌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지표를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익성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만큼 그러면 매출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냐 이런 걸 이제 보잖아요. 이런 거 볼 때 매출 총 이익률이 20%에서 23%일 때 이제 꾸준히 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에비타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도 12%대로 이제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ROA, ROE 그리고 ROIC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ROA가 2.5%에서 7%까지 늘어나는 모습 나오고 있는 거 화면에서 보이시죠? 표에서.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는 9.4%였던 ROE가 일시적으로 2008년도 이때 금융위기 오니까 9.4에서 4.6으로 줄어들었다가 이게 14.6% 그리고 작년에 무려 22%까지 늘어나죠. 그죠? 자, 이 ROE가 늘어나면서 이익의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ROIC 제가 뭐라 그랬어요? 투하 자본 이익률이니까 내가 그 설비 투자를 돈을 그 얼마를 갖다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얼마만큼 뽑는지를 갖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설비 투자에 대한 이익 효율이 좋아지느냐 보려면은 ROIC 본다 그랬죠. 이 ROIC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자, 4.7에서 살짝 줄어들었다가 금융위기 때 그 이후에
7.2, 12.1 여기까지 늘어난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활동성 비율 해가지고 자 자산 회전율은 높으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자, 타인 자본이나 자기 자본도 회전율은 좋으면은 그러니까 높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운전 자본 회전율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율 분석을 통해서 현재 이 기업이 정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속해서 좋아지는지 또는 아니면은 점점 이게 좀 나빠지는지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제가 화면을 좀 그 화사하게 좀 하나 만들어 봤는데 표를 보면서 보면은 훨씬 더,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훨씬 좀 그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이랑 같이 한번 그 보겠습니다. 자, 안정성 지표인데요. 이 안정성 지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림을 보세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자, 안정성 지표와 그 다음에 이자 이제 비용 발생 부채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부채 비율, 유동 부채 비율, 뭐 비유동 부채 비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때요? 부채 비율은 줄어들면 좋겠죠. 그렇지?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유동과 부채 비율을 갖다가 나는 것도 당연히 줄어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반대로 이자 발생에 대한 부채. 자, 부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이자 보상 배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은 이자 비용이 계속 줄어드니까 이자 보상 배율은 늘어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안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표를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그림들 보시면 수익성 지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영업이익률도 그다음에 그 매출액도 순이익률도 다 올라갑니다. 이 하늘색 그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어때요?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률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같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오른쪽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투자 수익률이 있는데요. 자, 이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랑 그 다음에 ROA, ROE, 그 다음에 ROIC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올라가면 좋은데 순이익률이 어땠어요? 2007년도에는 2007년도까지 살짝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서 확 줄어들어요.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그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이때 줄어들었다가 이게 조금씩 정상을 찾아야 하면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는데 이 이익 늘어나는 동안에 ROA랑 ROE도 역시 같이 늘어나죠. 그리고 투자 자본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ROE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20%가 지금 넘는데 보통 이제 제조업체들 30% 보통 이제 그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매번 30%씩 성장한다라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시간을 무한대로 놓고 30%씩 매년 성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 기업의 어떤 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시가총액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ROE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기업이 그 활동성 지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동성 지표 같은 경우는 자, 매출 채권 회전율, 그다음에 재고 자산 회전율, 그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 보시면은 이 그 화면에서 재고 먼저 볼게요. 재고 자산 회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빠르게 꾸준하게 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적절하게 쌓아 놓고 이 재고를 그 이제 계속해서 이게 출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전이 잘 되고 있죠. 그다음에 매입 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기업이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회전율도 좋고 안정성과 그다음에 성장성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궁금하시죠? 어떤 기업인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2008년도 매출이 급감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 기업 투자를 했으면 그죠? 그랬으면은 그 상당히 큰 수익을 냈겠죠. 그죠? 자,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그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현재 상황을 갖다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뭐 몸이 이제 아픈지 아니면 정상의 몸인지를 우리가 그 알아보기 위해서 그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잖아요. 이 건강검진 받을 때 보시면은 당장 현재 모습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미래 어떻게 될지 그런 모습도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와 오늘 지금 보시는 어떤 그 지표들이 있죠. 이런 비율 분석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현재의 모습도 다 중요합니다만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평균을 가지고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데 쓰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이 어떤 과대평가가 됐는지 또는 그 과소평가가 됐는지 향후 모습은 좋을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적절한 그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을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턴어라운드 기업입니다. 자 턴어라운드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여러 가지 턴어라운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뭐 설비 투자를 과도하게 해가지고 당장 현금이 모자르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설비 투자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실적이 이제 좋아지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돈을 갖다가 막 마구마구 쓰고 그래가지고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을 통하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뭐 인적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감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산을 팔아가지고 슬림화시킨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상 영업을 했는데 갑자기 그 업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또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또 턴어라운드로 이제 다시 이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런 기업들이 어떤 그 수익률이 나중에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갑자기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주가를 보면 현대차 가장 쌀 때였거든요. 자, 그렇지만 당장 그때 어떤 재무제표를 보면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진짜 악화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그래서 미래에 좋아지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죠.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바로 그런 모습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그 ROA랑 ROE가 각각 2%와 8%였었어요. 그죠? 화면 보시면은 자, 그랬던 것이 2009년, 2010년도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다른 기업은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익률이 늘어났는데 얘는 점점 줄어요. 그죠? 그러더니 올해 약간의 조금 변화가 보이는데 ROE가 작년에 4.02%에서 올해 4.5%로 살짝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 기업은 뭔가 안 좋아졌다가 올해 살짝 좋아지는 모습이 좀 보이는구나. 이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주당 이익을 나타내는 EPS가 한 주당 4,200원이었다가 매년 1,000원씩 줄어들다가 그죠? 작년에 2,7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다시 1,200원이 늘어서 3,900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럼 주당 이익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이 기업이 매출 활동을 통해서 또는 이익의 질이 갑자기 좀 늘어났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늘어났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자, BPSK를 좀 봤더니요. 5만 4천 원이었다가 6만 8천 원, 6만 9천 원, 그리고 10만 5천. 이거 좀 이상하죠? 지금 잘 보세요. 자, 이익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다른 기업은 올라갔는데, 이익이 늘어났는데, 이 기업을 보니까 ROA도 줄고, ROE도 줄고, EPS도 줄었는데, 왜 BPS가 자산이 늘어났지? 궁금하시죠? 그죠? 자,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세요.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가 있는데, 포를 봤더니, 포도 점점 올라가다가, 그죠? 작년까지 올라가다가 올해 9배로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PBR을 봤더니요. PBR이 1배 미만은 보통 청산가치 아래니까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PBR이 무려 0.3배 수준으로 너무너무나 저평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기업을 비율 지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율 지표를 봤더니 당연히 안정성 지표는 어때요? 그동안 좋지 못했겠죠. 그죠? 그 작년까지 모습을 보면은 유동 비율도 떨어져 부채 비율은 늘어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이게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죠? 네모 보시면 갑자기 좋아지죠. 그러면 얘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수익이나 성장성에서 뭔가가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장성 비율과 수익성 비율을 봤더니 이 부분이 작년까지 안 좋아졌던 것들이 올해부터 갑자기 조금씩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수익성 지표 중에서 우리가 투하 자본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 어떤 설비 투자가 들어갔나 해서 봤더니요. 설비 투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ROIC가 5.8%까지 올라갔던 것이 조금씩 낮아지다가 최근에 다시
어때요? 이 ROIC가 이제 올해 거는 이제 안 나왔는데 작년까지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면서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아, 이 기업에 뭔가 변화가 있는데 투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투하 자본을 통해서 이익을 좀 내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나 보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현금 흐름표 딱 넘어가셔서 거기서 그 어떤 거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신 다음에 그게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 현금이 늘어나는지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바닥인지 또는 아니면은 일시적인 건지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잘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바닥에서 활발하게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이 기업이 바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뭐 추천드렸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상 기업,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쇼핑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그, 이제 8주 정도, 이제 오늘까지 8주인데, 8주 동안 저희가 그 어떤 종목을 골랐던, 쇼핑을 했던 그 종목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남은 이제 이 시간 동안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쇼핑 목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름을 이제 제가 쇼핑 목록을 갖다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죠?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시장을 가거나 또는 조그만 이제 슈퍼를 갈 때 바구니에다가 이제 뭘 담잖아요. 이렇게 담을 때 아무거나 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해도 되나요? 뭐 맥주를 갑자기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가가지고 맥주를 뭐 캔을 여러 개 이제 샀어요. 그리고 나서 안주를 사려고 딱 봤는데 안주가 딱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비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럴 때 이제 고민하잖아요.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렇죠? 근데 하나밖에 안 하고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주머니에서 그 뭐 안주를 하나 산다 그래도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우리 어떤 그 제 현금 흐름에 타격을 줄 만큼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안주는 없잖아요. 그죠? 편의점 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싸더라도 대신 교환 비용인,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면서 안주가 주는 어떤 행복감이 있죠. 그거랑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이런 교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을 사러 이제 뭐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은 옷가게 갔어요. 갔을 때, 그죠? 갔는데, 여기 가가지고 이제 옷을 고르는데, 마트 같은 경우는 옷이 좀 싸고요. 백화점에도 이제 세일을 하게 되면은 그 옷이 좀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옷들을 갖다가 딱 심했다가 사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내가 사려고 했던 거는, 그죠? 제가 사려고 했던 거는 그 어떤 점퍼나, 그 다음에 바지를 사려고 또는 양복을 사려고 딱 갔어요. 그죠? 딱 그렇게 한 벌씩 사려고 갔는데, 갑자기 폭탄 세일을 해가지고, 그죠? 폭탄 세일을 해가지고 막 다 뭐 양말도 싸고 그 다음에 청바지도 싸고 그 다음에 뭐 넥타이도 싸고 제가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너무 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 안 그래도 이런 것들도 한번 살려고 했었는데 그죠? 오늘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살려고 했었는데 너무 싸니까 이거는 사도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TV 보면은 쇼핑 그 채널 나오는 TV 보면은 전혀 어떤 계획도 없는데 구매 의욕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름실이 이제 들렸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비싸게 산 경우에. 그죠? 그럴 때 얼마나 후회해요? 주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할 때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면은, 그죠? 나한테 꼭 필요도 없는 기업인데 비싸면은 비싼 걸 갖다가 질르면 어떻게 돼요?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실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을 쌀 때 사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데 싸다고 해가지고 막 사는 거는 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잘 아는 기업을 꼭 필요할 때 쌀 때 사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남의 돈 빌려서 하면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 그랬죠? 신용 미수 없는 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 현재 성장하고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할 기업을 사서 장기 보유하자. 그다음에 가장 그 업종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사자.
자, 그리고 분산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종목을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을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수가 이제 1900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동안에 이 종목들 어떤 모습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쇼핑 리스트 한번 좀 보는데요. 자, 일단 그 저희가 처음 시간에 이제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담았잖아요.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향후 IT 업황의 어떤 그 상승을 우리가 예견을 했고 특히 너무 쌌어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기업들이 너무 쌌죠. 그리고 이 기업들의 제품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정도만큼 그 싸게 그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샀더니, 자, 이 기업들 한 종목은 거의 30%대, 또 한 종목 20%대까지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종목에 이제 마이너스가 조금 나왔는데요. 포스코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기업 리포트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4.4분기 이후에 철강주들이 이 이후부터 이제 조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철강주도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환율 효과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늦어도 4.4분기 그리고 내년 되면은 빠르게 이제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자, 지수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화면 보시면은 레버리지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죠. 약 1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가스공사나 그다음 은행주들, 그다음에 중공업, 그다음에 타이어, 그 이제 건설주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제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두 자릿수까지 다 대부분이 다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지수 2000 되면은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갈 걸 좀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그 저평가 기업이라기보다 향후 성장이 이제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갖고 온 종목인데 바로 뭐냐면은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이제 갖고 온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저평가된 어떤 뭐 모습을 갖다가 뭐 PR이 뭐 안 좋다거나 그러니까 PR이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나 뭐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자, 이 종목의 어떤 재무 내용을 보면은 매출의 어떤 증가세가 상당히 꾸준하면서 그 빠르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업이익이나 그다음에 순이익률 또 그다음에 뭐 ROE나 이런 것들도 아주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자동차를 현대차를 사든 기아차를 사든 또 다른 어떤 그 자동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수리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정비 받고 이제 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떤 그런 기업들 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기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매출은 꾸준하게 향후 매출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구가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자동차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부품 그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싸지는 않지만 적정한 가격에서 이 기업을 사면은 향후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한번 편입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그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들 이제 지난달에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그 4주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 했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 아쉬운 면도 좀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거시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어떤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향후에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 수준을 보면서 뭐 무섭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회를 갖다 찾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상당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11월 달 이제 될 텐데, 다음 이제 화요일 날이죠. 9시에 이제 다시 뵈면 이때부터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기술적인 지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또 이제 기업 분석하는 방법들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찾아뵙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